네, 안녕하세요. 니쉬입니다. 자, 오랜만에 강의를 올리는데, 자, 앞에 도면 섹션 뷰, 위에 도면은 인벤터 단면 기능을 사용해서 아래처럼 사용한 말인데, 이 회전 단면도죠. 회전 단면도인데, CAD에서 말고 인벤터에서 이렇게 잘라진 거 표시한 다음에 중간에 놓고 싶다. 그 말이시죠? 자, 요거는 제가 뭐 비슷한 걸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우선 비슷한 걸 한번 그려봅시다. 자, 우선은 비슷한 거를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네요. 뭐 치수는 안 중요하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고, 얘가 뭐 양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겠죠. 한 15 정도 할까요? 15 정도. 계산하기 힘드니까 저것처럼 만들려면 14 합시다. 여기는 뭐 필레 값을 뭐 저기 밑에는 동그란 것 같고, 여기는 한 4? 3? 3 정도? 뭐 이렇게 생겼죠? 이거를 제가 저장을 할게요, 우선은. 자, 여기서 이제 저것처럼 배치를 해야 됐긴데, 우선은 들고 와서, 자, 요렇게 돼 있죠. 이게 뭐 단면을 해서 뽑는다 치면 뭐 이래 나오죠. 이렇게 뭐 이거를 줄이면 뭐 어느 정도 저건 요거는 조절할 수 있지만, 제처럼 완벽하게 여기 절단된 단면에 의해서 이렇게는 이렇게 표시는 안 나오죠. 그게 문제지. 그건 우선은 뭘 하시냐면, 요걸 우선은 투형으로 제가 한 개 뽑을게요. 이걸 우선은 뷰 편집 안 되냐. 자, 접하는 모서리 우선 체크해보고, 자, 투형으로 뽑았는데, 절단된 단면에서 우선 저렇게 완벽하게 표시를 하려면 이거는 슬라이스를 써야 돼요. 꺼야겠네요. 걸리죠, 걸리네. 우선은 한 이쯤에 돼 있으니까, 여기서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라인을 한 개 대충 그리세요. 이렇게 일단 마무리 하시고, 슬라이스라고 있죠. 슬라이스 누르신 다음에 이뷰를 선택하고요. 그 다음에 슬라이스 어디를, 슬라이스가 절단이죠. 슬라이스란 기능은 어디가 하나 다 있어요. 오토캐드 됐고, 이제 맥스 됐고, 내가 말했지만 캐드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한 개만 제대로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다른 거 배우실 때도 안 어려워요. 어차피 명령어 자체 기능이 똑같거든요. 어떻게 쓰는지만 조금 다른 거지. 스케치 선택 누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, 이렇게 한 번씩 안 되면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눌러보세요. 안 되는군요. 전체 부품 슬라이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. 이렇게 이 선을. 그럼 딱 이제 저 슬라이스 된 단면을 잘리죠. 이렇게. 이렇게 잘렸는데, 문제는 이제 요렇게는 이제 표시를 이제 땡겨서 표시할 수 있겠지만, 얘처럼 지그재그, 솔직히 캐드가 사는 게 훨씬 더 편한데, 굳이 인벤트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, 지그재그 하고 싶다. 이거는 끊기라고 했죠. 선택하신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 끊을 거냐 그 말이에요. 그러면 이쯤에서 여기까지 끊겠다. 그런데 너무 작죠, 이 범위가.
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이 간격이에요. 간격을 벌려보세요. 한 20 정도로. 얘는 간격을 더 벌려야겠네요. 이거 선택하시면 중간에 이 점 나오죠. 한 30 정도. 이렇게 이제 절단이 되었다. 이거는 근데 생략할 때 쓰는 거죠, 여러분. 이거 말고, 여기 보시면 요 위에 거 있거든요. 스타일. 이게 지그재그예요. 저것처럼. 확인 눌러주시면 쟤처럼 지그재그 되죠. 이게 뭐 지그재그 되는 모양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모양이 자글자글하고 뭐 이렇게 바뀌죠. 이렇게 좀 더 자글자글하고 싶다. 그럼 이거를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. 한 이 정도가 맞겠네요. 한 이 정도? 간격은 더 벌려야겠군요. 이게 좀 더 촘촘해야겠네요. 뭐 이렇게 됐다 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중간으로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? 그러면 뭐 아이고 얘처럼 똑같은 비슷한 모양이 나오시겠죠? 뭐 중심선이야. 이게 주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. 뭐 인밴드에서 넣는다 치면 이렇게 중심선은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인벤트에서는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아시겠죠? 여러분 제 홈페이지나 제 카페에 오시면요, 이번에 저한테 배운 애가 포트폴리오 만든 게 있거든요. 이제 기계 쪽 제대로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. 앞전에 만든 건 애들이 좀 허접하게 만든 거고, 이거는 좀 엔진이랑 해서 힐이랑 해서 제대로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. 요거 한번 오셔가지고 다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걸 PDF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이제 제가 만드는 방법 가르쳐줘가지고 얘가 엄청 잘하는 애거든요. 모델링을 진짜 잘해요. 이제 제가 가르쳤는데 모델링을 진짜 잘해서 뭐 이런 체인 모델링이랑 다 하거든요. 얘가 얘는 체인은 모델링이 힘든 게 아니라 배치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요. 구동이랑 컴퓨터도 좀 좋아야 되고요. 컴퓨터 안 좋은 데서 막 이런 거 돌려버려죠, 여러분. 이거 배치로 체인을 그냥 바로 그냥 각기 춤추면서 프로그램 다운됩니다. 뭐 4기가 이런 것들은, 8기가 이런 것들은 PDF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제출하는 거예요. 이제 뭐 자코리아, 뭐 웨크인 아니면 다른 이제 뭐 기업체, 대기업 기업체 포트폴리오 첨부해서 딱 그 첨부할 용량만큼 제가 만드는 방법 가르쳐 주거든요. 이거 누르면 이거 어차피 유튜브로 영상이 돼 있으니까 이제 얘가 제작한 뭐 이런 유튜브 포트폴리오나 구동 이런 영상들을 볼 수 있겠죠. 얘가 홈페이지 만들었어요. 홈페이지도 얘가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거 안 어렵거든요. 이거 무료예요. 홈페이지는 차단이 됐군요. 누르시면 이제 학생이 만든 홈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이 되죠. 그럼 이제 얘가 한 모델링이랑 이렇게 홈페이지로 보실 수 있겠죠. 잘했죠. 잘하는 애예요. 이게 책갈피를 얘가 만들어 놨을 건데 책갈피가 안 보이네. 이게 이제 또 안에 3D PDF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PDF에서 이 엔진이 용량이 워낙 커요. 아니 이게 무거워가지고 안에 포트폴리오 PDF 안에서 이렇게 당연히 엔진 지가 모델링 한 것들 이렇게 돌려볼 수 있겠죠. 돌려볼 수도 있고 단면에서 볼 수 있고 하지만 요거를 또 이제 웹상으로도 만들어 놨거든요. 얘가 이건 제가 A360이라고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. 업로드만 하면 되니까요. 뭐 요거는 그럼 이제 웹상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이게 패드나 폰으로도 다 봐지거든요. 열리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. 얘는 뭐 단면 제처럼 뭐 단면 기능이 있지만 이렇게 뭐 단면이 있죠. 단면에서 볼 수 있고요. 얘 안쪽을 뭐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게 분해 기능이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분해 가지고 모든 부품들 어떻게 조립했는지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죠, 여러분.
똑같은 스펙도 아니죠. 스펙 차이가 좀 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같다 여러분이 사장이야 CEO야 그러면 대도하는 국가시험 예제 그런 거 그린애랑 이런 거 설계하고 구동이랑 조립까지 조립하는 과정까지 이게 뭐 조립하는 과정까지 다 만든 애랑 누굴 뽑겠어요? 당연히 정답은 정해져 있죠. 비교가 자체가 안 돼요. 똑같은 스펙, 다이 스펙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당연히 사장이 뭐 이런 포트폴리오 PDF나 영상을 우선 열어보는 순간, 열어보는 순간 누굴 뽑을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죠. 한마디 그 사람이 뭐 굳이 잘 만든 거를 따라 가지고 성실함 같은 거 보는 거지. 저 정도 열심히 만들어내면 일을 해도 회사에서 실무자들 들은 거 못하는 경우 많거든요. 그러니까 저런 작업이 가능하고 이제 열심히 했구나 그걸 보는 거지. 뭐 이제 뭐 굳이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만든 거랑 안 만든 데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나중에. 당연히 똑같은 스펙이라 치면. 그래서 기왕 하시는 김에 제대로 인벤터나 캐드를 배워서 만드는 게 좋겠죠. 만드는 거는 그렇게 안 어려워요. 이거는 포토샵이랑 뭐 일러스트 같은 거 조금만 할줄 알면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얘가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간 부품 같은 이제 이런 걸 모델링 하는 게 힘든 거지. 이런 틀들은 아무리 예뻐봤자 쓸모가 없고요, 여러분.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. 이 내용이 뭐 1개월, 2개월 만에 배워서 나오냐? 아니에요. 얘는 뭐 6개월 정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. 이거 한개 조립한다고. 이걸 엔진 한개 설계한 또 6개월이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자기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물이 있어야지 그거를 뭐 포트폴리오나 이미지로 좀 예쁘게 만들겠죠. 아무것도 결과물 대도 안 하면 국가시험 예제 그런 거, 동력 전달 장치 그런 거몇개 그려놓고 그걸 포트폴리오 만든다. 그거는 그냥 만들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원래 열심히 하는 애들만 제대로 잘 나오는 거겠죠. 열심히 안한 애들은 딱 그만큼뿐이 안 나와요, 포트폴리오는. 열심히 한 애들은 뭐, 자동차를 설계했다, 그럼 자동차가 엄청나게 넓게 많은 거고, 몇개안 했다. 그런 애들은 대도 안 하게 뭐, 한 세네 개 정도면 끝나버려요. 영상 만들 것도 없어요. 영상을 만들 게 있어야지 만들지. 아시겠죠? 이렇게 해서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측 아래 보면 저희 홈페이지 주소랑 카페 주소, 유튜브 주소가 있는데 오셔가지고 많이들 구독이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네이버에서 치시면 이렇게 제 사이트랑 다 검색이 돼요. 유튜브랑 아시겠죠? 이렇게 편하게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수고들 하셨습니다.